맥뉴웨이브! 안녕하세요, 메이브 시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2월 28일이죠? 그럼 내일은 3월 1일인가요? 삐! 틀렸습니다. 내일은 2월 29일이에요. 올해는 4년 주기로 있는 윷년이죠? 2월 29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또 윷년은 뭘까요? 오늘 우리 메이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2월 29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차, 그리고 4년에 딱한번 있는 생일, 2월 29일에 태어난 메이지들 생일 축하도 같이 해요. 여러분, 1년이 며칠인지는 다들 알고 있죠? 바로 365일이죠. 그런데 더 자세히 알고 보면 1년은 365.24251이란 거 아시나요? 이걸 바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생일을 계산할 때 쓰는 음력, 양력 중에 양력, 즉 윷년을 포함하는 체계를 말해요. 옛날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기 전에는 유럽에서 율리우스력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율리우스력의 오차를 수정한 그레고리력을 세계 표준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레고리력의 이름은 왜 그레고리력일까요? 이 명칭은 그레고리력 달력을 제정하고 반포한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의 이름에서 차용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2월 29일이 왜 생긴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궁금한 거죠. 아까 1년은 365.24251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4년이 모이면 하루가 더 생기겠네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1년을 365일로 딱 떨어지게 정하면 0.24251씩 남은 시간이 계속 누적되고 이 누적된 시간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먼 훗날에는 날짜와 계절이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4년에 한번 2월 29일을 두어서 시간을 보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년에 한번 있는 윷년. 윷년에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까요? 그중 가장 큰 행사는 바로 하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죠. 1896년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매 4년마다 개최되고 있어요. 지난 2020년은 도쿄. 올해는 바로 제나가 불시착한 바로 그 도시.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요. 네이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불시착한 한국에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죠. 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투표권이 있는 한국인 메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기로 약속. 아차, 제일 중요한 게 있었죠, 우리? 2월 29일이 생일인 메이지들 축하해줘야죠. 4년에 한번 있는 우리 29일 생일 메이지들, 제가 정말 많이 축하드립니다. 4년에 한번 선물같이 찾아오는 생일인 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여러분, 2월 29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Happy Birthday and Congratulations! 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2월 29일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한테 잘 알려주고 싶어서 공부 많이 했는데 어때요? 유익했나요? 우리 메이지에게 재밌고 쉽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어땠는지 걱정이에요.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줄게요. 알쓸시접.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우의 접학사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쓸데있는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맥뉴웨이브 메이브 시우였습니다. 안녕!